자, 수업 끝났다. 들어가, 들어가. 창문 열려고. 철수, 민철수. 너 왜, 응? 박원수하고 손 붙잡고 다니냐? 남자끼리? 뭐? 뭐? 원수가 친하게 지내지? 에이, 친하게 지내지 마. 너 지금 돈 있으니까, 원수도, 철수 돈 있으니까, 이따가 강남 나이트 갈라 가지? 씨기가 이게, 이 철수가 돈 떨어지면은, 응? 또돈 많은 애 찾는 애가 바로 원수야. 철수 너, 나중에 봐라. 원수가, 어? 너보다 돈 많은 애 생기면은 바로 배신 때린다. 그때 삐지지 말고 같이 다니지 마. 응? 그리고 뭐야 또? 복장 물량, 박원수, 원수 이 녀석 봐. 복장도 산만하고 마음속도 산만해요. 어? 그러니까 의리도 없지. 같이 다니지 마. 자, 환자. 자, 오늘은, 사법정의에 대해서, 사법윤리 중에서 사법정의 중한 가지씩 발표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바로 섰나? 여러분들? 사법정의. 누가 한번 그러면은, 사법 정의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말할 사람. 응? 홍진표. 그래, 홍진표 일어나 봐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법은 뭐 선배 후배, 뭐 동창, 응? 고향 친구 할것 없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잘못했으면 싸그리 모래바람처럼 날려? 선후배도 없고, 상하, 그러면 정관예우도 없고, 그지? 맞는 얘기네. 정관예우도 없어. 윗사람도 잘못하면 어때? 싸그리 모래처럼 날려버려. 홍진표가. 뭐, 친구도 없고, 그냥 싸그리. 좀, 홍진표는 좀 과격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나이답긴 해요. 근데, 어? 최민희가 또 무슨 할 얘기 있다네? 너도 사먹고 싶은다고 했지 않냐? 응? 홍준표 보니까. 꿈이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어? 왜? 홍준표한테 나중에 혼날까비? 응? 꿈이 뭘로 바뀌었어? 국민학교 선생님 된다고?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 얘가 초등학교 선생님 된대요, 재민이가. 문재민! 땡! 이 녀석이 아예 국민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보네? 그렇지? 야, 너 교대는 아무나 가냐? 아주 국민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봐요. 어? 저번에 사범대에 간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 이제는 목표를 내린 거야? 그러면은 교대는 사범대보다 쉬울 줄 알아? 아니 얘가 착각도 잘해요. 너 이놈 새끼야, 지금 생활교육부에 정확 3번 당했는데, 어? 사범대도 안 되지만 교대도 안 돼요. 니들도 알지? 어? 생활교육부에 징계 사항 있으면 어디 안 돼? 사범대도 안 되고 교대도 안 돼요. 아예 근처도 못 가. 저번에 또, 응? 누구야, 그, 응? 뭐, 응? 외교관 된다는데, 외교관도 안 돼! 그냥, 너는 그런 꿈 깨고, 사범대도 안 되고, 교대도 안 되고, 외교관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사법고시나 공부해.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거 되면 어때? 그냥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받아서 응? 어떻게? 봐주고 그리고 대통령 눈치 봐갖고 어떻게? 사형수가 대통령 되고 대통령이 사형수 되고 대통령이 딱 감옥 가고 감옥 갔다가 대통령이 되고 이러니까 사법고시는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된다. 왜? 내가 말했잖냐. 대통령 사형수 됐다가 대통령 되고 대통령 있다가 사형수 돼. 최민희 너 응? 정확 당한 거 세 번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 10년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형수가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됐다가 사형수 될 수도 있어. 막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죄가 뭐야? 뭐야? 사형수지? 뭐 10년 이상 된 어? 장기수보다 더 나쁜 게 어때? 사형수야. 근데 사형수가 대통령 되고 대통령 있다 사형수 되고 그렇지? 또 대통령 있다가 다른 나라 도망가고 어? 대통령 있다가 감옥 가고 어? 감옥에 있다가 뭐 왔다라니 갔다리 해. 그러니까 어? 재민이는 어때? 너는 사대도 안 돼. 교대도 안 돼. 외교관도 안 돼. 뭐밖에 없어? 사법고시 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대통령은 어때? 응? 대모만 잘하면 돼, 대모만. 응? 그리고 어때? 응? 저기, 응? 총알을, 뭐, 북한 애들이 쏘면은, 응? 그 못 쏘게 얘기해야 되고. 암튼, 어, 재민이는 교대도 안 돼요. 그거는 숭고한, 응? 스승의 길이야. 사도의 길인데, 네가 어떻게 거길 가냐. 응? 사대도 안 돼. 교대도 안 돼. 어? 국민학교 선생님은 우습게 보지 마. 그래서 교대는 안 되고 포기해라. 교대보다 이렇게 내려요. 한참 내려. 뭘로 내려? 어, 대통령. 또 사법 사시나 봐. 그래서 어때? 이 교대는 어? 교대는 선생님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초등학교도 초등교사 아니야. 어? 너는 사대도 안 돼. 그러니까 목표를 쭉 내려요. 어디로? 대통령으로. 대통령은 어때? 교대 못간 사람도, 사대 못간 사람도, 외교관 못된 사람도 다될수 있어요. 여기는 어때? 대부분 죄인들이 가는 거야. 범죄자들이 가요. 대부분 보면은 어때? 감옥에서 사시 붙었다가 너 군대 갈래? 재민이 나중에 어 혹시 그런 일 데모하다가 잡혀가면 너 군대 갈래? 아니면 어? 여기서 썩을래? 그러면 빨리 군대 가. 어딜 가? 그럴 때는 수색대나 특전사를 가요. 그럼 사람 돼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조금 커져. 왜? 응? 이 교대나 사대 이런 데는 어때요? 모범생이야 돼요, 모범생. 모범생이 아니면은 절대 못 간다. 그런데 어때요? 어? 뭐 판사, 검사, 변호사나 뭐 대통령은 응? 모범생이 아닐 테. 그냥 응? 감옥에 있다가 사시 합격하면 되고. 대통령도 어때? 응? 전과 뭐 10범도 상관없어. 다 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새 사법정의 중 하나가 뭘까? 그 전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은 뭐야? 돈이 많은 사람은 뭐가 돼? 무죄가 되고. 지금 아레나나 이런 데 봐요. 그래도 돈을 갖다 바치니까 그동안 경찰들이 어때? 다 불법이라도 봐줬잖아. 그러니까 무죄야. 돈이 많으니까. 그럼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유죄가 된다는 거지. 또 하나 뭐냐면 대통령이 응? 대통령 편 들으면 무죄. 대통령 편이 아니면 유죄. 또, 돈 많은 사람, 회장님 편이면 무죄. 또, 돈이 없으면 유죄. 어떻게 돼요? 그러고 사법 정의 실현한다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응?
어떤 부당하게 경찰이 들어섰는데 내가 부당하다고 칼을 들으면 어때? 불법이지? 자, 군인이나 경찰이나 어떤 검경에서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총을 들으면 어때요? 이건 합법이라고 해. 합법. 근데 니들이 총을 들으면 불법이야. 그러면 군인들이 대검을 소지하지 검을 들었어? 그럼 합법이에요. 근데 니들이 칼을 들으면 불법이야.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있어요. 단체로 총을 들고 단체로 칼을 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단체 데모하다가 단체로 전부 칼을 들어. 단체로 총을 들어. 그리고 억울하다고 총을 쏘. 그거는 나중에 합법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지. 그러면은 과거사를 뒤진다고 하면은 지금 정권에 관련된 그런 것들 또 단체적으로 총칼을 들은 것들 말고 개인이 억울해서 개인이 총칼을 들면 불법 무기 소지예요. 공무집행 방해. 또 잘못하다가 칼 휘두르다가는 뭐야? 살인 미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다치면 상해. 이렇게 되는데, 단체로 들은 것은, 또 어때, 이게, 어? 유공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법 정의는, 어때? 과거사에서 잘못된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면, 정권과 관련된, 아니면 힘 있는 단체, 여기만 하면 이것도, 정의가 아니지? 그럼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한 예를 들게요. 우리 형제국이 어디야? 터키죠? 터키는 역사적으로 우리를 역사에서 아예 형제국 가리킵니다. 학교 교육이 그래요. 왜요? 돌궐이야. 돌궐이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족 투르크에 가서 터키 투르크에 통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형제국이라고 아예 알려줘. 그래, 6.25때 어때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왔어. 우리 형제국이 지금 싸우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하고 참전했어요. 근데 터키에,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 사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와 모기는 다 잡는데 사슴벌레는 빠져나온다. 사슴벌레가 뭐예요? 힘 있고, 왜? 이걸 사법 어떤 거미줄을 자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뚫고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파리와 무기는 누구예요? 힘없는 개인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힘도 없고, 단체도 아니고, 이런데. 는다 잡혀요, 거미줄에. 근데 사슴벌레는 누구야? 돈 많고, 권력 있고, 단체가 크고,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 정의가 필라면 이 단체나 정권에 관련돼 있는 과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해야 돼? 이 파리와 무기. 이 사람들 그러면은 검사나 경찰이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를 많이 줘야 돼. 죄를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어때? 이 파리목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 더 엮어서 막 거짓말도 보태서 막 어때? 죄를 많이 만들어. 죄가 별로 없으면 어때? 막 수첩 뒤져갖고 복사해갖고 그거 갖고 막 만들어. 수첩도 뒤지고 뭐 금고도 뒤지고 집안도 다 뒤지고 막 차도 뒤엎어갖고 바퀴잡기가 잘못 났으면 그것도 잘못 났다 이러면서 한만 페이지를 엮어버려요. 그러면은 파리 무기들은 죄가 엄청 많아져요. 그럼 죄를 많이 주면은 검사와 경찰들이 진급해요. 근데 돈 많은 정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때? 자기 진급하면 봐주면 진급하니까. 또 회장님은 돈을 많이 받아서.
또 판사는 어떻게 하면 돼? 정관예우처럼. 정관예우가 나도 되려고 하면 어때? 봐줘야 돼요. 또 돈을 많이 주면, 어? 잘 봐줘야 돼.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해? 돈을 나한테 많이 주고, 그럼 돈 갖고 진급할 수 있거나, 내가 출세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어? 수사권에서 빼주면 돼요. 그리고 판사는 어떻게 해? 나한테 이렇게 정관이나 뒤로 돈이 많이, 변호사들이 많이 주면은, 그 사람은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경찰, 검찰, 어? 판사에서 이렇게 깎아주니까 사촌벌레는 빠져나와. 근데, 이 8인 모기는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또 국선 변호사 써. 국선 변호사 쓰니까 국선 변호사는 한몇 명씩 같이 맡으니까 조사할 데가 없어. 그냥 짜증만 나. 그러니까 뭘 검사를 자세히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응? 검사가 엮고, 경찰이 엮고, 판사가 때리고. 그래서 파리무기들은 더 죄만 커진다. 그래서 얘들한테 진급을, 검경의 진급을 위한 회생 타고, 이 사람들은 물 주고, 이런 것들을 잡아야지 사법정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사가 정권과 관련 없고 단체와 관련 없는 이 파리무기와 같은 힘없는 개인들을 제대로 파서, 어떻게 해? 복귀시켜줘야지 그게 사법정의지. 그렇지? 막 사형수가 대통령 되고, 대통령이 사형수 되고, 어? 감옥에 있다가 사법고시 보고, 뭐 감옥에 썩을래, 군대 갈래, 특전사 갈래요. 응?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말한 것처럼, 문재민이는 교대도 안 된다. 어디만 된다? 사법고시와 대통령만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권과 또 단체와 힘과 백도 없는 이 파리무기와 같은 그런 힘없고, 어? 돈 없고 기댈 데 없는 엮인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엮인 그런 사람들을 과거를 보여야지. 이렇게 보면은 그건 정의가 아니지. 그렇죠? 자, 오늘 강의, 아니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어요. 반장! 자, 형네. 자, 원수, 철수 꼬시지 마. 어?